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방해 공작이 오, 많았어요. 맞아요.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첫 번째를 저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언어폭력!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니네들이 성벽을 오, 쌓는다고? 어떻게 말해. 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 야, 진짜 너무 얄미운데? 아우, 얄미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방해 공작이 여기서 끝나는 끝나지 게 아니라 않았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늘 이 아직 다섯 시간에 개나 또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지 목사님이 바로 알려주시고 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건강하십니까? 네. 네, 건강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금은 보석이 매장되어 있는 광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정말 진귀한 가지가지 보석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보석을 채굴하고 채광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네. 아무나 가서 그 보석을 채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저는 하나 전문성이 있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광 속에 들어가서 광맥을 찾아서 네.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찾아야죠. 사파이어, 네. 홍옥 찾고 이런, 싶습니다. 네. 광부, 우린 광부예요. 이런 보물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책도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가지가지 보석이 여기 다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야, 오늘 또 어떤 보석을 채굴해서 내가 갖게 될 것인가. 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7강. 한 손에 연장, 다른 손에 무기.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끝내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낫고 자만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가지고 야, 시작했으니까 다 됐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시작하는 이유는 목적을 완료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와 또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습니까? 방해 공작이 심한데 첫 번째 방해 공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어폭력. 언어폭력. 상처가 있고 열등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자존심이 무너지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아주 건강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도 계속해서 언어폭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람도 무너지는데 맞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그들이 할 때 이런 언어폭력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네. 똑같이 맞대응한 것이에요.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네. 성경에서.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언어로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되갚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네. 싸움이 되죠. 네, 싸움이 되고 네. 또 내 자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놀려댔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런 거. 야, 너희들 성벽 쌓아봤자 그건 너무 취약해가지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여우라고 하는 짐승은 아주 날렵하고 몸이 네. 아주 가벼운 짐승이죠. 네. 발자국도 잘 남기지 않는 그런 짐승인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취약한 성벽을 왜 쌓느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야, 우리 성벽 다 쌓았는데 여기 유다 사람들 전체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성벽 봉헌 예식을 할 때 다 올라가. 유다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네. 자,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저주성 기도를 했어요. 네. 네. 상당히 의외적인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루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때 아주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냈잖아요. 네. 다시 계속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한 3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3km 하면 상당히 긴 거리죠. 네. 그런데 이 성벽 둘레를 연결하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절반밖에 쌓지 못했다. 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앞으로 이제 절반을 더 쌓아 나가야 할 터인데 이때 또 새로운 위기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폭력을 했는데 그것이 네. 먹혀들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는 사방에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 기습 공격을. 한창 이제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제 50%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데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또 충격적인 것이죠. 네, 저 무섭죠. 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네. 이번에는 원수들이 이제 사방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성공이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특혜 같은 것이 사라지니까 기를 쓰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방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된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또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계속 이어가지고 이 공정이 잘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화를 냈어요. 이제 원수들이 하는 일이 그렇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고 잘 되게 되면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모의를 하게 됐는 거냐, 됐는가 하면은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네. 기습 공격을 하기로 그렇게 작전을 이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수단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수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면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그런 언어 공격에서부터 물리적인 공격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주먹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주먹으로. 예,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인 어떤 해는 끼치지 않죠.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죠. 네. 그런데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직접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올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는 다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포위해서 공격하겠다. 네. 이제 이런 작전을 쓰지 않습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군대는 북쪽에서 네. 이제 공격하고 도비아의 암몬 군대는 동쪽에서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남쪽에서 아스돗 사람들은 어디에서? 서쪽에서 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다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동서남북 다 사면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네. 것이고 오랫동안 수건삽이었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무위로 네.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사면이 포위된 것 같은 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우겨싸여도 한 군데 뚫린 곳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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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한 군데 하늘은 뚫려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이 사면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해요. 항상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경계 강화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보초를 세워가지고 경계 근무에 돌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자,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 사방에서 원수들이 공격한다는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일관된 패턴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했어요. 액션. 네. 반드시 기도한다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에이,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 크리스찬다운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 우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기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초병을 세워가지고 24시간 동안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경계 근무를 이제 24시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자,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한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애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네. 이제 마을 전체가 다 떠내려 가는데 어떤 남자 집도 이제 떠내려 가게 됐어요.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쵸. 구조해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이에 제일 먼저 거룩배가 지나가게 돼서 이 남자를 발견하고는 빨리 이쪽 배로 올라타라 그랬어요. 네, 네. 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모터보트 있지 않습니까? 네. 발동기선 네, 조금 설마. 더 이게 속도가 빠른 거죠. 네. 또 거기는 그 손주가 이 사람 발견하고 빨리 배에 옮겨 타라 네. 그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탔어요. 위험해지고 있는데 뭔가 점점 위험해지고 네.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사람 발견해가지고 밧줄을 로프를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면서 빨리 밧줄 잡고 위로 올라오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헬리콥터도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네. 죽어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거룩배도 보내고 모터보트 발동기선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다 보냈는데 왜 네가 그걸 거절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꼭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쪽에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 언어폭력에서 물리적인 전면 공격에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가 누적된다다가 사방에서 원수들이 이런 방해 책동을 하니까 마음이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힘들지. 무섭고. 아무리 우리가 언어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타격을 받죠. 그럼요. 네.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한 50% 공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속전속결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도. 네. 자, 이제 이런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이 민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사기가 떨어지는 거.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바깥의 공격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결속력을 높이고 맞아요. 단결하게 만들지만 내부에서부터 어떤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는 못한다 이런 어떤 열패감이 생기게 되면 성벽 공사는 진행될 수가 없죠. 진행될 수가 없게 되는 맞아요. 거죠.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네, 고맙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민요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노래가 이렇게 서서히 퍼지고 있었는데 한번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노래 내용 가사를 한번 다 읽어보실까 화면 보고 네. 시작.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부정적이에요.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여기다가 은유를 좀 넣으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아주 뭐 기가 막힌 노래가 직접 나왔습니다. 자, 이 일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네. 우리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하나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한 노래 듣기만 해도 힘 빠지네. 그러니까요. 네, 삽시간에 3km를 원형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 이 노래가 퍼질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노래라고 하는 건 또 쉽게 퍼지거든요. 자, 이제 이러한 민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쌓인데 쌓이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11절, 12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10번이요? 어머나. 10번? 이렇게 민요가 퍼지면서 야 이제 우리 힘으로 성벽 쌓을 길이 없어. 사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는 떨어지고 좌절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마모하죠.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다. 설상가상이네.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경지대에 사는 아마 여기 일하러 온 일꾼들의 가족들? 가족들. 특별히 그 부인들. 그 아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성벽 공사하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칠까봐.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적들이 한밤중에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당신들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빨리 집으로 복귀하라. 걱정되니까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으로 갑시다. 여보, 곧 쳐들어. 우리 가족의 안위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도 이제 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망설여지죠, 진짜. 진짜 맞아. 마음 흔들리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대 위기를 맞는 성벽 재건 공사예요.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안으로도 사기가 떨어지고. 바깥에서도 이게 사면에서 공격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빨리 손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산더미 같은 문제만 보이게 되는 형국이 됐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저럴 때 있어요. 네, 저럴 때 있죠. 네. 어떤 문제에 압도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리더십이 빛나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또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자, 앞에 화면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진퇴 양난이라고 하는 말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대책을 쓰는 거 하니 첫째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요. 중단은 했네요. 이제 지금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전투 태세에 돌입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기가 떨어진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사기 고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의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자, 요 네 단계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가서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을 이탈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본문에서 이 네 가지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 14절.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부정적인 민요가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네. 또 요 찬스를 또 놓치지 않고 원수들이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올 때 얼마를 가문별로 가족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다. 네. 요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족별로 무장시켰다고 하는 말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여기도 내가 똑같은 지킨다. 말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렇죠. 더 사명감이 더 고치가 되고 용기 백배해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이것도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성벽 뒤 낮은 이 무장한 군사를 배치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전략인데 첫째는 가족 민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전투태세를 갖춰라. 두 번째는 이 가족 민병대를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개방된 곳에 배치했다. 성벽 뒤쪽에 낮고 넓은 개방된 곳. 항상 적들이 가장 노리기 쉬운 취약한 지점이 이게 낮고 넓은 곳, 개방된 곳이죠. 그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숨겨진 곳은 잘 찾지 못하는 네. 이 넓고 개방된 곳은 적들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곳, 가장 취약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전략가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사방에서 원수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군인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형제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네 가족은 네가 지켜라. 그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가족은 더 잘 지키려고 그러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동기부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자,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원수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기습 공격하려고 했던 음모가 다 새어나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음모를 좌초시킨 분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느헤미야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예, 헛되게 만드셨다. 예. 이게 느헤미야서 돋보이는 대목이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는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잠시 중간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아, 근데 이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못 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나가야지. 왜 이 음모가 다 밝혀졌다고? 아니 그냥 오히려 죽을까봐. 아 그런가? 그렇게 해서 줏대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싸우려고 왔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이제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걸 발견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인간이 해야 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 도우셨다. 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틀 때부터 별 돋는 때까지 연장과 무기를 함께 들고. 동이 틀 때부터 별 돋을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루 24시간 내내 밤새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네. 여러분 세대는 이런 구호 같은 것이 잘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구호가. 지금 그런 구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날부터는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고 하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 이제 전투 잘할 수 있고 또 방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 가운데 절반은 일을 시키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네. 것이죠. 자, 그래서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진짜. 근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으로 연장 들고 이건 두 일을 다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려면 하나만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표현을 쓴 거는 하나의 비유겠죠. 그죠?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하면서도 싸울 준비를 그쵸, 하고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하면서도 항상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와, 거의 목숨을 걸고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네요. 자, 18절 전반부에 보면은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네. 자, 성벽을 쌓는 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일 텐데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적이 오면 칼을 빼서 응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벽 쌓는 이 축조 공사라고 하는 거는 한 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네. 두 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춤에다가 칼을 차고 일을 했다고 하는 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일하면서도 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왜 나팔수를 느헤미야 곁에 있게 했을까요? 일을 하다가도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알리려고. 그렇죠. 네.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긴급 비상 사태가 벌어질 때 호출하는 하나의 신호로 네. 나팔을 썼다는 그런 말. 네. 자, 우리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9절 20절 누가 읽어볼까요? 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성벽이 한 3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그 둘레를 에워싸고 이제 성벽 축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한쪽에 적군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느헤미야한테 즉각 이제 보고 날라오겠죠. 네.
그때 나팔수 순양의 뿔로 된 이 나팔을 크게 불게 해가지고 우리가 긴급 어떤 비상 어떤 신호 네. 그렇죠. 사이렌 소리 날 때 네. 똑같이 그렇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어떤 신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일종의 네. 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나팔 들고 맞아요.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팔인지. 우리 저 추천 씨는 저 느헤미야 그 나팔수로 옆에 서서 나팔부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의 연극으로 우리 꾸민다고 한다면 추천 씨는 나팔수로 역을 맡기면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승리의 비결,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계속의 성벽 축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단결. 네.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는 것.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킨다. 어떤 이런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유다 민족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단결한 것. 그 다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사탄 세력과의 어떤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네. 이런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21절로부터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네요. 진짜 힘들겠다. 피곤하네요, 진짜.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왜냐하면 속전속결로 사기가 떨어지기 전에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다. 네. 항상 원수들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태세를 갖추었다. 또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네. 하여라. 네. 여기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왔거든요. 네. 대개는 일이 끝나면 성 밖으로 이제 나가서 잠을 잤을 터인데 이제 원수들이 기습 공격할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성 안에서, 안에서 잠을 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도 느헤미야도 나의 형제들도 네. 느헤미야 가족들도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 부하들 느헤미야의 아주 그 측근 부관 이런 사람들 또 나를 따르는 경비들은 어떤 경비소준 호위병들 밤에 잠잘 때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다.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자, 밤에 잠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었다. 저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뭔가 잔뜩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느낌. 늘. 네, 그 정도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있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고 맞아요. 있다. 네. 네.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항상 조심하면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술 맡은 관아. 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네. 밤에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한밤중에 잠자는 가운데 갑자기 조건에 네. 쳐들어오면 옷 입는데 시간 걸리죠. 네. 군대에서 이제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유격 훈련 이런 거 할 때 군복을 다 착용한 채 그렇게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네.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성 바깥에 있는 그 샘물에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했다. 네. 자, 이 느헤미야의 위기 대처 리더십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할까?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 네. 바로 군대를 풀어가지고 무력으로 선제 타격을 하면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터인데 계속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거든. 이유는 뭘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왔지 누구를 뭐 타격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네. 성벽 재건에 더 포커스를 둔 게 아닐까. 저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 얘기가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우선순위를 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벽 재건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가장 첫 번째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뭐 이 전쟁하는 것도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박인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첫 번째도 마지막도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100년 동안 아무도 쌓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해서 치안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 성벽이 없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적들이 넘나들 수가 있고 이건 도시의 꼴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 재건 공사 엔지니어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건 엔지니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책에 지도책에 사라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복원하고 그 성도 거룩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외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에 들어갈 사람들을 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새로운 국가 꼴을 갖춰야 돼요. 만일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듣고 선제 공격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게 아닥사스다 임금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아, 그렇죠. 저 친구가 저 유다 총독 간 것이 결국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초점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성벽 쌓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똑같은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일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저건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누가 한 말입니까? 두려움 그 자체. 누가 한 이야기냐고요? 누가 한 이야기요? 1933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네. 느헤미야가 성벽 축조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맞아요. 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슬기를 가지고 전략을 잘 만들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이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벽 축조공사가 금방 완성됩니까? 아니요. 산 넘어 산, 네. 물 넘어 또 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위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번에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아, 기대 기다려집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해야 진짜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는데 네.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실제 인물이 아닌 자기가 그냥 우상화해가지고
기도만 해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저 마지막에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한 발 내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피곤해요. 제가. 같이 너무 피곤한데 아니 이런 방해 요소들을 뚫고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진행을 할지 정말 궁금해 되거든요. 빨리 그냥 다음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느헤미야의 힘의 원천은 기도였고 네.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에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액션. 것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너무